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억은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았으면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자격 취소는 서울시장이 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은 개업 공인회사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서 일단 틀렸고, 물론 소속 공인회사라면 자격증지 할 수 있죠. 근데 자격증지를 한다 하더라도 남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기출문제인데 좀 어려웠죠. 개수형 문제니까. 리얼에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 대여가 같습니다.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군산시장이 등록을 취소하였다.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자격증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맞고요. 미엄은 개시의무 등수보호자, 이 개시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기 때문에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춘천시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2인 이상, 2명 이상이 왔을 때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강화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완화라고 해야 됩니다. 옛날 공법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 2017년도에 통폐합됐잖아요. 자,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완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이고요. 2번이 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게 15일, 7일 이게 반대로 됐죠. 70주파, 70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70주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7에 정리되어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15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15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4번에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재지정, 축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벌칙 내용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인데
기억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에 3천만입니다. 1년에 1천만은 X고요. 니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1년에 1천만원입니다. 니은도 들렸고요. 디귿 직접거래 3년에 3천만원 맞고요. 리얼의 등록증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미음의 이중등록 이중소속 1년에 1천만원 맞죠?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인데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3번 허가구 아 3번입니다. 3번 5번에 3번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나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되어 기준 면적 이하로 된 경우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분할된 경우 최초의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당시는 주거지역이고 2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후에 200제곱미터를 분필해가지고 1번지, 1의 1번지 해가지고 100제곱미터씩 이렇게 분필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중에 하나를 먼저 거래할 때는 첫 번째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거래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기준면적이 하니까.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의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은 주로 이용을 안 하고 있죠. 이게 기출문제인데 요즘은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지 않다 법조문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5번에 19번, 2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55번에 19번, 20번.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은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 이하고요. 20번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9번, 20번 비슷하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8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1번이 뭡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4번이 8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7번에 보면은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60일 이내 미신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 요 세 가지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에 답 4번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등록관청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연수교육은 둘 다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답 4번이고요. 9번은 역시 교육에 대해서 9번, 8번, 4번, 9번, 3번, 9번까지 했죠. 10번, 10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 5번이네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2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2번에 주거지역,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 상노미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660초과 허가받아야 됩니다. 066 주상공녹 녹차 T100 100제곱미터 초과 미지정 무지정 미식축구 90제곱미터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 기농한 기타 농지 임야가 있는데 기타는 250 농지는 500 임야 임백천 임야는 천이다. 예, 임야는 천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이 기준 면적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공법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2번은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게 아니라 토지 투기가 성행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2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고요. 1번은 시도지사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180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간 처분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관청은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어제됩니다. 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이 답입니다. 13번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냐에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는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농지 외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자로서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 위치한 종전토지 가격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토지는 안 되고 종전 토지 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14번 옳은 것은 했는데 5년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동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7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가 아니라 종전 토지가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대체 토지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 가격 공시지가를 초과하면 허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14번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이하로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죠?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분할해가지고 최초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했는데 분필을 했다 하더라도 최초 거래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허가구역 안의 토지 소유권 지상권을 무상이 X죠. 무상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따라서 답 4번이고요. 1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1개월 이내에 이 신청 1개월 이내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월 45번에 4번부터 45번에 4번부터 8번까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돼서 1월이 5번 나오죠. 이 신청 1월 이내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받은 경우에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대지 1개월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관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관 X입니다. 4번에 매수 청구를 받은 관청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야 된다. 예, 꼭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도 매수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선매가격이 감정가격이죠.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6월달이기 때문에 한번 뭐가 틀리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틀린 부분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